요즘 최근 들어서 엄청 잘 나온 게 뭐야? 이거와 이거지. 제가 그래서 서브노트 계정판에도 그렇고 우리 기본서에도 그렇고 아예 276쪽에 그걸 통째로 제가 읽기 자료를 통째로 올려놨잖아. 자, 그 정도 내용만 알자 말이야. 자, 여러분 봐봐. 조선의 한양도성과 이런 뭐라고? 궁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자고.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약간만 배경을 좀 스킵할게요. 1394년에 한양에다 도읍을 옮기죠. 자, 근데 한양은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완벽한 여자의 자궁에 해당하는 위치야. 자, 그래서 주산은 어디를 삼았어? 백악산이야. 백악산이 지금의 북악산이죠. 자,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뒤에 있는 이 북한산이 아니야. 북악산이야. 북한산을 우리가 삼각산이라고 하잖아. 간호라 삼각산아 뭐 어쩌저쩌고. 삼각산이 북한산이야. 이 북한산은 이 북악산 뒤에 큰 산이야. 자, 근데 한양 도읍의 주산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 백악산 또는 북악산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 할 때, 자, 여러분 뭐라고? 여기는, 자, 좌청룡 우백호 할 때, 이 백호에 해당하는 게 뭐? 청와대 뒤에 있는 뭐? 인왕산. 자, 그 다음에, 청룡에 해당하는 게 뭐야? 이게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낙타산, 낙산이지. 대학로 그 뒤에 있는 지금은 산이 안 보이지만 아파트 들어서서 산이 안 보이지만 옛날에 낙타산이라고 했어. 낮은 산이 있었어. 이게 좌청룡 우백호야. 자, 그다음에 그리고 안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이게? 목멱산. 남산이지. 자, 그다음에 조선 역할을 하는 게저 멀리 어디야? 관악산이야. 됐지? 자, 그다음에 그리고 자, 이게 뭐라고 이게? 한강이 외곽수지. 자, 그다음에 한강에서 갈라져 오는 이 청계천이 뭐라고? 이게 명당수 역할을 하지. 그래서 이 한양 도읍은 풍수지리적으로 그 완벽한 명당 자리를 이루고 있는 곳이야. 도읍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지. 알겠지? 자, 그런데 자,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 때 만들었지. 그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그 앞에 육조거리를 만들고 관악거리를 만들고 도성에 이런 방을 이렇게 구획을 정했어. 이 모든 걸다 누가 했다고? 정도전이 했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여기를 삥 둘러서 뭐라고? 16km짜리 뭐라고? 한양도성 성곽을 만들었지. 대체? 자, 그런데 조선의 궁궐 구조는 어떻습니까? 자, 얘가 뭐라고? 자, 얘가 소위 법궁이자 정궁이야. 자, 이건 태조 때 만든 거지. 태조 이성계 때. 자, 그리고 화재나 전염병 같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자, 이 궁으로 건설된 게 창덕궁이야. 창덕궁은 태종 때지. 자, 그다음에 자, 또 다른 이 궁으로 건설된 게 성종 때 뭐라고? 창경궁이야.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궁궐이 세 개였던 거지. 자, 정궁이자 법궁 역할을 하는 게 경복궁. 자, 그다음에 이 궁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태종 때 만들어진 창덕궁. 성종 때 만들어진 창경궁이지. 오케이, 말이?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뭡니까? 관아, 육조거리가 있고, 자, 중요한 거 뭐? 좌종묘 우사직이야. 알겠지? 자, 동쪽에 왕실 사당인 종묘. 자, 그 다음에 서쪽에 뭐라고? 그렇지. 농경신을 제사 지내는 사직단이 있는 거지. 오케이, 바래? 자, 여러분 뭐라고? 동쪽에 종묘, 서쪽에 사직단. 자, 그런데 임금은 항상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니까 임금이 바라보는 입장에선 좌종묘 우사직. 좌묘 우사. 알겠지?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임진왜란 때 어떻게 한 거야? 이게 홀라당 타버렸지. 자,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건 자, 중간을 엄두를 못 냈어. 자, 광해군, 자, 선조 광해군 고식이 어떻게 했다고? 창덕궁 짓고 창경궁 짓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경덕궁, 경희궁도 지었어. 알겠지? 자, 그러니까 조선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정궁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정궁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얘는 없어. 폐허야. 흥선대군 때 중건됐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얘가 이궁의 역할을 하는 거지. 오케이, 말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적어놓은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서, 자, 지금 276쪽에 제가 그런 얘기들을 적어놨단 말이야. 알았지? 자, 여러분, 이 궁궐, 조선의 궁궐은
심심하면 1년에도 한 번 두 번 심심하면 반드시 문제를 낸다는 거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